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의 와인의 특징은 달겠죠. 왜? 잔당. 알코올 도수가 15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잔당이 남아 있으니까는 달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자, 강사님, 15도가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제 여러분들이 드셨던 백, 몇 도였습니까? 소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도? 그래요. 이게, 소주마다, 뭐, 이렇게 0.1도 더 낮추는 경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소주, 알코올 16.5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코올 도수는 1.5도밖에 와인하고 차이가 안 나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다? 양. 소주 한 병은 몇 밀리? 370밀리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뭐다? 와인은 한 병에 몇 밀리? 750이죠. 그러면 소주 두 병을 한다 그래도 740밀리밖에 안 됩니다. 와인보다 10밀리가 모자라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15도짜리 750ml 와인 한 병을 마시게 되면 질로이스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과 최소 4분의 3병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수강생 분들 중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특히나 또 여성분들 좀 약하실 수 있어서 주량이 얼마 되세요? 그럼 강생님 좀 많이 못 먹어요. 얼마요? 와인 한 병. 그거 많이 먹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 소주 두병 먹는 겁니다. 강사님, 와인 한병 먹는데 왜 이렇게 어지럽게 많이 먹었으니까 이거. 너무 무서운 술이에요. 아시겠죠? 힘들었던 이유를 아시겠죠?